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문학으로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훈이수다로 많은 친구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감에서 문학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 해설을 해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EBS가 70%에서 50%로 연계율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갈 겁니다. 예전에는요, 문학이 지문이 낯선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EBS 수특 수안에 있는 것만 달달달 외우거나 공부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50%잖아요. 그러면 반절은 내가 보지 못했던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연계 작품 같은 경우는요, 전문이 나온 게 아니니까 우리가 발췌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로 연습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연계되지 않은 어떤 비연계 작품을 할 때 우리가 생뚱맞은 작품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작가 연계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지문들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양질의 콘텐츠를 만나야 되죠. 바로 여러분 곁에 뭐가 있습니까? 이감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자, 이제는요, 문학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학이 선생님 전 너무 어려워요. 전 너무 싫어요. 시가 안 읽혀요. 고전 시가가 안 읽혀요. 고전 소설이 안 읽혀요. 정말 많은 친구들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딱 말해주고 싶은 거는요, 우선 문학의 정의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문학의 정의가 뭐죠?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해낸 게 사실 문학이에요.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데 어떤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가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게 나왔어 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와, 너무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문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탐구 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작품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패턴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이 현대시의 패턴은 무엇이구나.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좀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사고의 확장을 하시면서 패턴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낯선 작품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거든요. 알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학을 분석을 꼭 해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걸 너무 분해하듯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화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성요소를 분해해가지고 원자단위, 전자단위 막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뭔가 문학을 마지막에 한 번은 감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 감상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 이감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이성과 감성이에요. 문학은 감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감성으로 한 번만 접근해 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문학 작품이 어려워지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보지만 여러분은 사실 선생님보다는 문학을 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이 가지는 문학사적 위상과 어떤 패턴들을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좀 제시해 줄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굉장히 의미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수능에서 출제됐던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작품은요, 사실은 서영은이란 작가는 이상문학상 대상도 받은 작가예요. 먼 그대라는 작품으로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 작가의 특징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글로만, 문제로만 제시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문학을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른 과목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언제 문학 전문 다 찾아서 볼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시면 그걸로 충분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모의고사에서 선생님과 같이 재밌게 그리고 의미 있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